지인 여행에 대한 이야기. 아직도 남아있네요. 다 들어보세요. 있는 만큼만 그대로 돌아가. 그대로 돌아가. 무슨 음악 들으세요? 아니 진짜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무슨 음악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몰랐으니까 노래 마트 한 거야? 노래 다시 돌아오세요. 그때로 돌아가 한번 불러봐. 그때로 돌아가요. 아니 노래 너를 사랑해.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아, 롤킴 그때로 돌아가. 롤킴 신곡 듣고 있었어. 그때로 돌아가. 저 아,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 지금 롤킴의 그때로 돌아가요. 롤킴 괜찮을 거야. 집중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먼저 결국엔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해볼 건데 뭐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데 행복해 행복해 보이는 게 둘 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유키미 완벽한 남자 같긴 해. 왜? 왜? 왜?
아니 귀여워. 공부도 잘해. 영어 잘해. 그래 안녕. 안녕. 되게 하찮고 귀엽다. To make you feel my love. To make you feel my love. To make you feel my love. 뭐 나 날 위해서 무슨 영상을 준비하고 있던데? 맞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좀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기대해도 좋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튼 나 가볼게요. 고마워요. 안 돼요. 잠깐만요. 안녕. 봐봐, 이거 머리 길었을 텐데 이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 확 밀어서 이제 해병대 머리 다시 하고. 그건 좀 아니죠. 네. 근데 너도 알 거야. 오 마이. 오 마이. 야, 너 이거네? 야, 얘 지금 이겼다. 야, 이거 러비하다. 나 진짜 몰랐어. 야, 너 지금 울고 있어. 못 봤잖아. 와, 진짜. 와. 근데 의장을 응원해. 눈물을 닦기 위한 휴지를 지켜. What's in my bag? 준비 완료. 긴장으로는 사람 한 명 살려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이리 와. 줘. 퇴근을 했어. 퇴근을 했고. 전주대학교에 달려가 나를 거치게 싶어. 두 번 나와요? 그럼 총 네 번 나오나? 룸! 룸!
다들 그래. 아, 로이킴 생일 언제야? 7월 3일. 근데 왜 지금 생일 같대? 어? 아, 데뷔 10주년. 문화, culture name. Yeah, yeah. I know, I know. Yeah. 에다, 진짜. 여기에도 계시네요. 너무 예쁘게 준비해. 와, 진짜 예쁘게 잘하셨다. 세트 두 개 주세요. 아, 저 지금 뭐 하냐고요? 뭐해? 로이킴 사람이에요. 많이도 썼네. 오. 야,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곱창.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어떻게 돼요? OST. 둘이랑 지금도 만난 팬 둘이랑 있었는데 머리 한번 자르러 가자. 허, 그냥 전화해서 갔어. 박재범의 드라이브 룩에서 모티브 받아 입은 옷이고요. 모노보드 응원봉 가방.
후에 네 저희 또 봄천동이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누리야. 야 언니 관심 가져줘 누리야. 자막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